돼지 커플 명칭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아직 그 수빈 씨하고 많이 친해지진 못했는데 이렇게 서로 보면 이렇게 서로 일단 웃어요. 그리고 준비 잘 돼요? 이렇게. 네, 준비 잘 돼요. 수빈 씨는요? 네, 준비 잘 돼요. 이게 저희 첫 인사예요. 그리고 같이 드라마 찍어보면서 되게 수빈 씨가 되게 좋은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함께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같이 결혼한 시점에서 또 이렇게, 서로가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요즘은 저희 둘이 아마 굉장히 바쁠 거예요. 그냥 촬영하다가 쉬는 날에는 결혼 준비하고 네, 하여튼 준비 잘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수빈 씨한테 먼저 여쭤보거든요. 아무래도 한 저기 먼저 시작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조금씩 더 빨리 준비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경험담도 좀 듣고 조언도 좀 구하고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뭐 공통된 화제가 있으니까 네, 처음부터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좀 쉬웠던 것 같고요. 네, 무언의 느낌들은 아마 저희들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. 네, 참 지성 씨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쁘실 것 같고, 네, 저 역시 굉장히 바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네, 이런저런 화제들로 앞으로 좀더 친해질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저 역시도 네, 지성 씨하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 교류하고 나누고 싶고 그렇네요. 앞으로 저희 친하게 지낼게요. 네. 네. 저 요즘 항상 이러고 인사하고 그래요. 되게 썰렁하게. 그런데 드라마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렇죠. 너무 친해도 약간은 어색하니까요. 네. 끝나요. 그렇죠. 네.